여기는 돌로덜이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땅의 산과 들의 약이 되는 모든 풀과 꽃과 나무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약용산화초연구소 운영자 기백약초꾼입니다. 오늘 모처럼 제가 시간을 내서 이 강원도에 있는 높은 산에 와서 산을 올라와서 보니 공기도 참 좋고 또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 경치가 참 좋습니다. 산은 언제 보아도 웅장한 자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절벽 아래를 보니 아찔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돌너덜이고 이런 곳을 정말로 조심 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영상에 보이는 이 나무는 전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이 전나무는 사계절 푸른 잎을 자랑하는 소나무과에 이제 늘 푸른 바늘잎 나무입니다. 전나무가 큰 것은 40m 가까이 자라고 우리나라 높은 이제 이 고산에서 많이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전나무 가지를 이렇게 어린 가지를 꺾어 보면은 하얀 젖과 같은 유즙의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이 나온다고 하여서 젖나무라고 부르는 속설도 있습니다. 전나무는 음수 식물로 대부분의 나무 가지는 햇볕을 향해 뻗지만 전나무 가지는 그늘을 향해 뻗으므로 이런 나무를 이 우리가 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그늘이나 음지에서 잘 자라고 비옥한 토양에 이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전나무는 수영이 우산처럼 아름답고 우리 몸에 좋은 피톤치드가 많아서 산림욕에 대단히 좋은 나무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피톤치드는 박테리아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뿜어내는 살균과 살충력을 지닌 방향성 물질로 주성분이 테르펜이 공기 중으로 뿜어내는 것을 우리 사람이 이것을 마시게 되면 심폐 기능이 강화가 되고 자율신경을 자극해서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피로 회복에 아주 힘이 좋습니다. 전나무의 이제 성미는 이제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잎이 붙은 어린 가지를 류머티즘이나 감기에 욕탕제로 해서 많이 사용을 했고 괴열병에도 이제 많이 달여 마십니다. 또 생송지는 상처를 아주 잘 아물게 하고 외형 이제 지혈약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폐결핵에는 송진을 먹거나 잎을 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면은 상당히 좋은 효험이 나오고 또한 잎과 껍질은 위 십이장 괴양 치료에 사용을 많이 하고 또 고혈압병이나 두통이나 심신이 불안한데 또 월경불순 백대하를 치료하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 영상에 보이는데 전나무가 이렇게 가지 밑에 이렇게 요것은 전나무 상황버섯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굉장히 보기가 쉬운 버섯은 아닌데 그래도 고산에 오면은 전나무가 고산 나무에 이렇게 가지 밑에 이렇게 꼭 전나무 상황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전나무 상황은 이렇게 나무 가지 밑에 이렇게 많이 상황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이제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올라가서 한번 기념으로다가 한번 적은 거지만 한번 따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는 여기는 돌너덜이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실수로 그 목숨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곳에 올라갈 때는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나무를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겁이 없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전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상당히 다른 나무보다는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지만 그래도 이 오래된 가지다 보니까 자칫 실수로 부러지게 되면은 큰 변을 당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하게 이렇게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요 오늘 온 기념으로다가 요 지금 영상 뒤에 큰 것이 있는데 이 따는 공구도 그렇고 더 올라가기가 좀 적어해서 요것은 제가 좀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려와 가지고 막 어느 정도 큰 거지만 막 좀 어리지만 한번 기념으로 다 하나 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전나무가 이렇게 군락지에 가게 되면은 고사한 나무에 이렇게 전나무 상황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많이 이제 더 자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한 2년째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자라고 올해 또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요것은 조금 잘기 때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런 건 많이 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크도록 내비두고 이제 다른 곳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도 또 둥근 가지에 전나무가 상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이 작지만 요게 전나무 상황버섯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의 영상을 보아주셔서 정말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백 약조꾼이었습니다. 우리가 프랑크이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